안녕하십니까.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입니다. 자, 오늘은 타바타 운동 하체 편입니다. 자, 오늘 순서는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스플릿 스쿼트. 세 번째. 굿모닝 엑셀사이즈. 네 번째. 사이드 런지.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 동작을 20초 운동, 10초 휴식으로 총 4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4분밖에 안 되니까 지금 당장 저희와 같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고요. 첫 번째 와이드 스쿼트. 갑니다. 그렇죠. 너무 심하시는 것 같은데. 앞쪽에서 같이 따라하는데. 자, 허벅지 안쪽에 긴장감을 계속 유지한 채로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다. 그렇죠. 안쪽에 계속 당겨야 돼요. 잘했고. 자, 두 번째 스플릿 스쿼트. 한쪽 다리 앞쪽으로 내주고요. 다리 조금 더 넓게. 어차피 반대쪽으로 할 거예요. 자, 갑니다. 허리에서 하고. 자, 앞쪽 다리에 체중 80% 실어넣고 앞다리의 힘으로 그대로 쭉 밀어줍니다. 오, 나 왜 균형이 안 돼? 발바닥으로 바닥을 꾹 밀어줘요. 오케이. 자, 자, 세 번째 굿모닝 엑셀사이즈죠. 머리 뒤에 깍지 끼고.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밀어준다는 느낌을 가지면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나요. 당기는 느낌.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힙을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따라오고 있죠? 팔꿈치 앞으로 넘어오지 않게끔요. 오케이. 자, 사이드 런지. 하트마다 여기서 삐걱삐걱거려야 돼. 아, 그거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자, 다리 넓게 벌리고 오른쪽부터. 그렇죠. 왼쪽. 반대쪽 다리는 굽어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뻗어주고 있겠습니다. 자, 잘하고 있어요. 체중 충분히 이동해주고요. 체중 이동. 왼쪽 다리 힘으로 쭉 밀어줍니다. 자, 한 세트 끝났죠? 오늘 별로 안 힘들죠? 자, 다시 와이드 스쿼트.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체중이 너무 앞쪽에 실려서 무릎이 앞쪽으로 너무 빠지게 되면 무릎에 부담이 가니까 조금 상체를 세우면서 체중을 뒤쪽에 실어주겠습니다. 두 번째. 네. 이번에 왼쪽 다리죠. 허리에서 하고. 자, 갑니다. 앞다리가 직각이 될 때까지 쭉 앉아주세요. 깊게. 네. 이렇게 해서, 아니, 위에서 보니까 잘 모르죠. 나중에 영상. 자, 계속. 올라간다. 아, 자, 세 번째 굿모닝 엑셀사이즈. 머리 뒤에 깍지 끼고요. 굿모닝 엑셀사이즈 할 때는 시선을 바닥으로 보는 것보다는 시선을 약간 위쪽으로 쳐다보면 가슴을 들어주는 게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마지막 사이드 런지. 생각보다 힘드네. 맞죠? 자, 사이드 런지 갑니다. 그렇죠. 반대쪽 다리는 쭉 뻗어질 수 있게끔 체중을 완전히 이동시켜줘야 돼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고. 자, 마지막. 오케이. 잘했어요. 단단해졌어요? 이거 당겼어. 근육이 찢어지네. 근육이 찢어질 것 같아.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총 8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자, 잘했나요? 네. 생각보다 저희가 이렇게 동작이 쉽게 하고 있지만 직접 해보면 몸에 열도 올라오고 땀도 나고 호흡도 이렇게 지금 가빠질 겁니다. 자, 규칙적인 운동은 근골격계와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정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 힘든 운동을 찾기보다는 저희 핏분의 타바타 운동 레벨 1부터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지금 보신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핏분 영상은 핏분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페이스북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